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나브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그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 만나 뵐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섰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실 텐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것들을 드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특별히 이 시간에 각 개인을 향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확신이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잘 구비시켜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신감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욥 한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사탄의 극심한 공격, 연이은 공격, 그 공격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잃었고요. 10명의 자녀도 잃었습니다. 또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의 결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최소한 두 배로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재산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의 생애에는 큰 분기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욥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실이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아주 간절한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받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무엇이죠? 가장 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방법은 기록해서 다른 사람에게 읽혀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유명한 책이나 전기 같은 것들도 여러 세대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회자되어지는 것인데 최상의 복을 누렸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근데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간절히 기록되기를 원했을까요? 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게 또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모든 영역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했던 모든 사람의 고백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많은 경우 유언의 형태로 남겨져 있죠.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바울대로, 또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계속 기억나게 하고 싶다. 기억나게 하고 싶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나부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어떤 내용이냐? 25절에 보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본문의 결론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분이래요. 이걸 경험적으로 안 겁니다. 미명제적 진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제, 어떤 사실,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잘 설명한 한 문장이겠죠. 비명제예요.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인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다분히 체험과 경험입니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명제예요. 구원부터 그렇게 시작되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지식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까요? 그 지식을? 영접한 사람만 알아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만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이 얻은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하나, 그걸 추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욥이 내가 알미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른 것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것도 물론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양보해서 다른 것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마음에 견고하게 믿음과 결합한다고 한다면 욥이 받아 누렸던 복들 여러분들도 다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속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의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욥은 나의 구속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입증이에요. 구속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왜 구속주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래 나의 것이었는데 팔린 것이지요. 사람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사오는 모든 행위의 과정입니다. 구속입니다. Redemption.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서 동음 이의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헷갈리죠. 유치장에 갇히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검찰이 조사해서 재판의 결과 구속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구속인데 이제는 값을 치르고요. 그 유치장에 있는 사람을 빼내오는 과정도 구속이에요. 처음에 구속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해내오는 것이죠.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한번 힌트를 드린 겁니다. 구속.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친족인 구속주를 말합니다. Kinsman, Redeemer. 친족이어야 돼요. 친척이어야 그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유산인데 구입할 권리가 책임이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그 지불을 하죠. 관계가 가장 가깝다 하더라도 그 구속할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거기에 필요한 정당한 모든 대가, 그것을 다 지불할 때에 구속은 실현이 되어집니다. 욥의 고백은 나는 구속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구속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유업을 구입해주는 대신에 자신의 죄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속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구속주.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죄에 대한 부채를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욥을 통해서 고백된 부분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절대적인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의 부채를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능력은 없어요. 본인의 능력을 통해서는 스스로 구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 그 영원한 그 세대의 노력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속주가 필요합니다.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종이죠, 노예이죠.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큰 권세와 권력을 거머쥐었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노예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은 갖가지이죠. 계속 도망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벌컥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이 극심하게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일 때는요, 그 본질은 굉장히 겁먹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그 사실을 판별해내야 됩니다. 특히 복음과 관련돼서, 진리와 관련돼서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신분으로 오셨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모두가 다 구속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당한 값을 치러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죠. 그것은 자원하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모든 무한한 부채를 다 갚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짐으로 인해서 다 갚았다. 이제는 모든 권리가 모든 죄인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본래 아버지 소유이죠. 죄로 인해서 죄에게 팔렸던 것입니다. 다시 사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아버지께로 올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나에게 구속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나는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죄로 인한 죄책감, 이것에 나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것인데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해볼만해요. 또 성취도 있었고 나름대로 업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죄 문제만 걸리면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업적으로 이루어 보려 했었지만은 이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잘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위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인 결과 마지막까지 다다른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비참한 일이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판별하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그 보리라.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제한적인 시간을 살다가 멸망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몸은 벌레들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고요. 거기에 콩팥으로 대표되는 부분은 내장을 말하는 것인데 히브리 언어에서는 내 마음의 정신, 그것이 바로 내장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몸들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 하나는 내가 안다. 여분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안다 하더라도요. 대단히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계를 거머쥐었던 대왕들, 제국의 제왕들,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 생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대왕, 항상 옆에 종을 데리고 가면서 필립 대왕이요, 당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모든 생물이 죽을 때에 거기에 벌레가 끼고요. 그 벌레들에 의해서 몸이 분해가 되어야 되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 말씀은 아직 쓰여지지 않아서 이 말씀이 기록되려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남은 인생을 현명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시간이에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왜 건강과 체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시간 관리하기 위해서요. 건강과 체력 관리에 실패해버리죠. 그러면 시간 관리에 실패해버린다고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건강 나이가 몇 세냐, 인간의 수명이 몇 세냐, 이것을 자꾸 비교해보면서 말하는 그법입니다. 그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돈을 잘 관리하고 물질을 잘 관리해줘?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시간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일들의 연루가 되어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연관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인데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할 때 그 지혜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년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주님 오시는 것이 좀 늦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30년 뒤로 가봅시다. 몇 명 남아있죠? 50년, 야, 그렇게 긴 세월일까요? 한번 되돌이켜봅니다. 50년.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별 생각나는 게 없어요. 50년. 앞으로 70세, 80세, 90세가 돼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뒤돌아보면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자, 50년까지 가보십시다. 누가 남아있을까요?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이 가운데. 현실입니다. 누구나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죽은 만큼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죽게 되어지면 흙의 요소로 다 돌아가게 되지요. 흙은 96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온전한 분해가 이루어지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학 이전에, 분석 이전에 하나님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다. 대단하죠? 너는 땅에서 취해진 존재야. 너는 흙이야. 그러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때에 그 사람의 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몸에서 떠난 혼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혼이 죽었을 때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둘 다 땅 위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거지의 무덤은 초라했겠죠. 어디 그냥 파묻고 그냥 거적대기 하나 덮어놨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는 최상의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했을 거예요. 보기에도 아름답게 만들고 비석도 아주 돈 들여서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덤 속에서 눈을 뜰 일은 없겠죠. 그 사람의 실체인 혼이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깨어나고 하나는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이것이 실체예요. 70년, 80년의 생애는 무엇이냐? 현상이에요. 둘을 구분할 수 있느냐?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에요? 사람들 헷갈릴 때가 있죠. 그것에 대한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좋은 비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현상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죽음은 인정을 하지만은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죽음은 현실적이지 않다. 속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 죽음 나에게도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 그건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저주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그 영혼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영혼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거룩한 모든 속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주지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살도록 적합한 몸으로 부활돼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벌레들에 의해서 분해될 것이에요. 내 콩팥도 다 소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뱀이나 닭이 아닌 나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말씀이죠.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이냐? 카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지혜를 주시라. 물리적으로 나는 20년을 더 살 수 있다. 30년을 더 살 수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에 의도적으로 연루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경배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성공이라고요. 몇 주나 되겠습니까? 1년은 52주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별다른 일이 없다고 하면 1년에 최소한 쉬운 두 번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어요. 셀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인가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사건들을 손으로 헤아려볼 때 무한대의 사건들의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좋아하는 결론도 있지만 후회하는 그 결론도 있고 수많은 결론들이 있는데 1년에 52번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세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가운데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바로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옥으로 갈 저주받을 운명 가운데서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비가 그치는 날 지옥의 현실을 보게 될 텐데 이제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몇 번이나 시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한번 세어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몇 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착심한다고 해서 천지 개벽되는 것도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부분이 앞으로 10년의 모습이고 앞으로 20년의 모습이야. 자,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아,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간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대하였는가? 인생이 시작되죠. 네, 구속주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가운데서 시간을 보냈느냐가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가오고 있고 죽음은 현실이며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25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26절에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보는 거예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생을 끝낸 사람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 뵌다라고 하는 사실, 그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되는 본향, 그곳에 가게 되면 영원히 거하게 되지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저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지식, 그곳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지식, 온전한 지식을 이제 다 소유하게 되겠죠. 그야말로 그때에는 이제는 죄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이 잠깐 보여주는 것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기 전에 어린아이 상태예요. 무엇을 해도 부모가 좋아요. 웃는 얼굴, 말할 것도 없고 짜증내는 얼굴, 우는 모습 다 좋아요.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질리지가 않습니다. 이 일 마치고 인생의 일 마치고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여행을 다닙니다. 국내 여행도 좋고 해외 여행도 좋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1년? 2년? 근데 문제는 한참 여행 가고 싶을 때 그 마음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먹고 싶었던 음식, 입맛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고역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때가 돼서. 젊은 사람들 잘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디를 간다든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경험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을 지날 때마다 새롭습니다. 질릴만도 할 텐데. 그 앞을 그렇게 자주 지나가면 질릴만도 할 텐데. 지날 때마다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장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서 감흡해하고 감격해하고 영원히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혼이 부활된 몸을 입는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절대로 조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최소한 한 가지 사실은 알았어야 되는데 알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머리로만 받아들였고 하나의 정보로서만 받아들였지 자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판별해냅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빌리 그레함과 동역을 이루었는데 세상적인 평가는 훨씬 더 탁월한 복음 능력 전파가 있었던 복음 전도자예요. 빌리 그레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역을 했고요.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사건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책까지 썼습니다. Farewell to God.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라이프 잡지라고 하는 세상 잡지의 표지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아프리카의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바싹 마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양팔에 안고 죽은 아들입니다. 원망스러운 눈길로 하늘을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엄청난 회의를 품고 본인의 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믿지 않았죠. 이 세상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에만 목적이 몰입되어 있는 존재인 것인데 한 번 틈을 보이니까 그대로 밀고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의 그 몇백 cc 되지도 않는 두뇌의 그 한계로서 측정해낸 것이 이 악과 하나님의 선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나 설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인간이 설정해놓은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악한 일들이 병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은 그런 일로도 넘쳐요. 넘친다고요. 그러나 왜 그것만 보느냐 그거죠? 욥보다 더 심각한 처절한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기로 말한다고 한다면 욥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인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욥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없어요. 욥만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존중한 사람이 없다고요. 쓸데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다 판단해버린다. 그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잠정적인 세상, 그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내에서 얼마든지 악을 진행시키라고. 허리케인, 지진, 폭풍, 태풍,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고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모든 피를 다 뽑아놓고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왜 그렇게 방치하셨어요? 그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왜 그것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공평하게 책임지십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기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 묻지 않으세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예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수많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도 거기에 합류할 거예요. 하나님을 오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듣지 못했으면 듣지 못한 대로. 문제는 당신 문제예요. 문제는 내 문제라고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상상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주제이지만 어쨌든 현실이에요. 진리예요. 부정적인 진리지만. 이번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철피를 동원해서 바위에 깊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웬만큼 하면 그 바위에 새겨진 그 글자는 사라지지 않겠죠. 그것이 최상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안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책에 기록되어서 계속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회자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구속주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부활시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님 만날 거예요. 이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변경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돼요.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죠.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책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잘 알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비하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 피로로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느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한계 상황을 몰아가실 것이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준다든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든지 시간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내가 세웠던 인생 계획이 있다고요. 그 인생 계획대로 하루하루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질병이 닥쳐서요. 침대에 눕게 된 거예요. 갑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한계 상황입니다. 구속주를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오래오래 살다가 풍족하게 살다가 출세했고 성공했고 자수성가했다는 좋은 칭찬 받다가 아까 살펴봤던 부자처럼 지옥에서 눈을 뜨는 것보다는 이 물리적인 세상 얼마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이 거린으로서 세상을 마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인정하에서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큼 하나만큼은 욥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알기를 바랬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책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욥의 마음이. 여러분이 알았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들의 의미 있게 해서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지식 위에 잘 세워져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걸려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죽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죽은 다음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경 한 복판에 오늘 살펴본 욥기 19장 복판에서 그것도 욥이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절대 진리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잘 받아들여져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각자의 생을 방문하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시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지 알게 해주신 이래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롱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스스로 속이지 말 것을 또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모두가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당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과 또 저주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가장 심오하고 또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과 잘 결합케 해주셔서 어떠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비중 있는 삶이며 의미 있는 삶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명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